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브라우니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니를 먼저 만들기 전에, 브라우니를 만들 때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시험 요구 사항에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중탕하세요 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중탕할 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버터의 융점과 초콜릿의 융점이 좀 다르죠?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절충점에서 한 45도 전후에서 녹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합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초콜릿이 굳어서 반죽이 너무 되직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한 35도 정도의 그 물을 받아서 이제 중탕을 하면서 재료들을 좀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패닝시 반죽이 너무 되직해지면 패닝하기가 좀 힘드니까 약간 좀 흐르는 정도의 반죽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초콜릿과 이 코코아 분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굽게 하는 과정에서 구운 정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굽는 시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굽기의 완료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우니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브라우니 말고도요,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시험장에서 만드실 때는 반죽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준비 사항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브라우니 편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요. 다른 품목들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한번씩 생각해오시면서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감독관님께서 자, 브라우니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븐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온도로 오븐을 먼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오븐 온도를 맞췄다고 해서 오븐 온도가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자, 오븐 온도 켜놓고,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원형팬에 종이깔기. 종이깔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종이깔기. 시험장에서 감독관님이 사모펜 두 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자, 호두 복불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을 중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하게, 자, 이런 바 형태로 계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칩 형태로 적당하게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 방법은 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잘라주시는 거 아셨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물을 중탕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자, 이런 준비들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예열이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븐을 열고 자기가 지정받은 그 오븐에다가 호두를 넣어주세요.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호두를 태우면은 상품의 가치가 없게 되죠. 브라우니가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호두에 볶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두 볶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브라우니 반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네요. 자, 호두까지 다 볶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잘게 자른 초콜릿을 중탕할 스텐볼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대로 버터와 같이 한 스텐볼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제 중탕을 해야 되겠죠? 자, 중탕을 하기 위해서
자, 물을 좀 끓여야 되는데 이 물은 내가 이제 45도로 중탕하고자 했으니까 대충 이 물의 온도는 한 20도 이상 정도까지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45도보다 20도 높은 한 65도 정도 그 정도 이제 하고요. 이 중탕 과정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행주를 이제 세게 가져가니까 행주를 살짝 받쳐주고 넣어주시면, 네, 넣어주시면 중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끔 이게 저어주면서, 가끔 저어주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이 너무 많이 끓지 않도록 다 끓었다 싶으면 불을 껐어요. 자, 이렇게 중탕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루재료를 채치는 게 좋습니다. 자, 가루재료 채치는 요령, 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2번 강에서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가루재료가 지금 들어갑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요, 채를 칠 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 채를 통과시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채취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료의 균일한 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고무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 난 후에 반드시 채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저어주고, 지금 이 중탕하는 물의 온도는 제 생각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한번 수업 시간에 실습할 때 한번 온도 재보세요. 아, 이 정도 뽀글뽀글 올라오면 70도구나. 이렇게 65도에서 70도 이렇게 또 저어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 하는 거. 그래서 채를 칩니다. 나머지는 주걱으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했고, 준비된 도구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놓겠죠?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계량했던 종이를 살짝 치워놓고,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가루재료를 이렇게 채를 채워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또 초콜릿을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하시는 게 추천.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요, 계란을 가져와요. 계란을 가져오고,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이 계란을 풀어주는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 브라우니 표면에 이게 공기 자국, 기포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한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란을 풀겠습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계란이 거품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그재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리면서 천천히 저쪽으로 가능한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넣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거랑은 또 결과물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거품기라고 하는 도구는 어쩔 수 없이 거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넣으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고, 자, 남고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노른자와 흰자를 완전히 섞어주고 난 후에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설탕이 들어가면 그 계란 노른자와 설탕과 이렇게 엉겨가지고 좁쌀 같은 노란 덩어리가 생깁니다.
풀어주고 난 후에 자 계란에 넣은 소금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에 놓은 설탕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요. 균일하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그리고 초콜릿을 또 계속 적겠습니다. 저은 다음에 자, 놔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버터와 초콜릿을 녹이고 있는 중탕에서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중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탕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은요, 12월 아주 추운 그런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계란 반죽 되게 차갑습니다. 이 중탕한 초콜릿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꾸덕꾸덕, 너무 꾸덕꾸덕 해가지고 가루제로 들어갈 때 잘 섞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령을 지금부터 잘 보시면서 온도, 우리가 제시된 온도가 반죽 온도가 27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풀어놓은 계란 반죽에다가 뒤에 물기를 좀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놓으시고, 알뜰 주걱을 위해서 이용해서 깨끗하게 넣어주세요. 그래놓고 자 작품을 하면서 이게 꾸덕꾸덕해지니까 아까 중단했던 그 물에다가 살짝 넣고 저어주세요. 지금 행주를 받쳐가지고 쏙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겠죠 반죽에.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아시죠?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라든지 좌우로 섞으면서 재료를 균일하게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탕을 했기 때문에 중탕을 하면서 섞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꾸덕꾸덕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품들을 빼놓고요. 자, 그리고 가루재료를 넣습니다.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섞어줍니다.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들어올려주십시오. 들어올리면서 가루가 초콜릿이 혼합된 계란 반죽 안에 잘 섞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 잘 보십시오. 손님은요. 가볍게 가루재료가 혼합될 수 있게끔 들어 올리고 있죠? 들어 올리고 자르듯이 하면서 섞고 들어 올리고 자르듯이 약간 자르듯이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섞였죠? 자 그러면 볶아놓은 호두 중에서 2분의 1 반죽에다 집어넣고요. 2분의 1은 팬이 하고 난 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볶아놓은 포도 2분의 1. 자, 이 2분의 1은 조금 있다가, 자, 포도 집어넣고, 들어 올려주십시오. 올리면, 자, 말씀드렸던 대로 균일하게 섞이겠죠. 자, 이때 반죽 상태가 이렇게 약간 흐르는 것. 약간 주르륵 흐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요구된 3호짜리 펜 두 개 균일하게 나누어서 패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 올리고요. 만드시고. 네. 한쪽 편에다가 마찬가지로 말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얼추 네. 반반씩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펴줍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살짝 돌리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살짝 돌려가면서 평평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쪽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준비된 포도 2분의 1 다시 또 2분의 1로 나누어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닝이 다 끝났습니다.